작년에도 이제 뭐 제가 벌써 올해 뽑혔었는데 이제 어떻게 환희를 시작하면서 물론 많은 목표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테니스 코리아 저희 테니스 기자님들이 주시는 그 MVP 같은 상을 또 받으려고 또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에서도 많은 경험, 좋은 경험 했었고 이제 작년 동계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. 또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올해 한 해를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최고 랭킹도 올리고 싶었고 이제 올림픽도 원래는 예정도 있었고 해서 이제 동계 때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 결과가 좀 호주오픈 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호주오픈 이후에 이제 투어 대회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올 초에 투어 대회에서 4주에서 8강도 왔었고 뭐 US 오픈도 1승을 해냈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프랑스 오픈에서도 조금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 나름 그래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준비한 것만큼 프랑스 오픈에서는 결과로 지켜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. 영화 보는 거, 이제 자전거 타는 거, 노래 부르는 거 취미가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는 못했고 자전거는 이제 한 몇 달 전에 구매를 해서 취미 활동을 좀 자유롭게 잘 하고 있었어요. 파스는 어디에요? 한강을 자주 가요. 계속 이제 여의도 쪽 이쪽으로만 갔었는데 한번 미사리 쪽도 이제 반대쪽으로도 가볼까 했는데 시간이 또 안 되고 날씨도 추워져서 네, 나중에 해외 갔다 와서